안녕, 반가워요. 세력이에요. 오늘 할 컨텐츠는 합법 파쿨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그림을 파쿨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림을 보고 특징을 찾아가지고 제가 한번 직접 따라 그려보는 그런 컨텐츠고요. 아무래도 이제 뭔가 파쿨이나 남의 그림을 따라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들 수밖에 없는데 방방바 컴컴바 방송은 방송으로만 컨텐츠는 컨텐츠로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이걸 하고 나서 나는 재산이가 될 거야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림체 가지고 뭔가를 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본인의 그림이 방송, 영상, 유튜브나 이렇게 올라가도 상관없으신 분들만 신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림을 이미 다 받았고요. 지금은 좀 그 그림을 다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한번 볼까요? 아, 참고로 이제 팬카페에서 콘텐츠 공장 이 카페로 아예 콘텐츠만 하는 그런 카페를 만들었으니까 혹시라도 콘텐츠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 트위치 정보란에 보면은 콘텐츠라고 적혀있거든요. 그 배너 누르셔서 여기 가입하시면 됩니다. 아예 이렇게 별개로 나눠놔가지고 예시 이거는 제가 올린 건데 이거 제일 보기 싫으니까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쓸모없는 거. 귀여운 그림입니다. 본다. 오. 지랭님 힘내. 나 이거 할 수 있어. 기들기들. 여러분들 이 느낌을 기억을 하시고요. 제가 바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둥글게 많이 그리시고 얼굴 이렇게 아예 동근게 그린 게 아니라 이렇게 둥글게 그리세요. 여기서 이 캐릭터들을 똑같이 따라 그리면은 그냥 제가 똑같이 따라 그린 게 되니까 이분 그림체로 제 캐릭터를 그려볼게요. 제일 문제가 원래 사람마다 그리는 단추 스타일이 다 다른 건데 볼 수가 없으니까 이미의 느낌대로 좀 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붓펜 그림이 많으시다 보니까 저는 채색은 디지털로 하니까 디지털 느낌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옆에 띄워두고 한번 쓱 다시 보면은 그런 느낌이다. 자, 다음 분 합법 파쿠리 그림. 눈 특징이 완전 진짜 뚜렷하시다. 이러면은 저는 되게 편합니다. 오케이, 지금 바로 잽하고 간다. 삐리삐리 입력 완료. 이래놓고서 나 이거 캡처당해가지고 막 이거 너무 제 그림 파쿠리 하신 거 아닌가요? 나중에 논란나는 거 아니에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제 캐릭터 눈이 완전 색이 정반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평범한 사람들 눈은 그냥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그림 되는데 저 캐릭터는 그리려면은 이렇게 테두리를 다 딴 다음에 안에 이제 검정색을 칠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눈으로 알아서 추측을 한 다음에 좀 그려야 돼요. 대충 이렇게 그리시지 않을까 하면서. 저 흑백으로 그리겠습니다. 느낌 난다, 느낌 난다. 어때요? 이렇게 하고 그린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옆에다 놔둘 테니까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이렇게 하고 내리면서 보면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잽하고 여러분들이 제 캐릭터를 안 그려준다면 전 여러분들 그림체를 파쿠리해서 제 캐릭터를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재령님 팬아트 그렸어요 하면서 사칭 가능. 아, 이분 너무 좋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모함도 가능하죠. 다음 합법 파쿠리 한 가지 세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타입 쉽게 쉽게 하고 싶다. 아, 손 섬세하게 따시는 분이네. 손 얇으시네. 밀도 어느 정도 챙기기. 잘 그리셨다. 포폴 연습. 여기까지는 솔직히 하면은 나 그거 해야 돼. 여기서부터 이제 모작으로 해가지고 그림 연습 그 스터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후로는 안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랑 니니. 여기까지 아니면은 여기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이 그림 포토샵 쓰신 것 같은데? 어, 맞췄다. 그 아이패드 쓰는 분들은 아이패드 쓰는 분들의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포토샵 아니면 클트 쓰실 것 같았는데 펜 터치 보고 포토샵인 것 같았어요. 그래, 어쩐지 오늘은 좀 쉽다 했는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포토샵의 느낌을 낼 수 있는 펜이 여기 포토샵 브러쉬가 있죠? 이거 멀리서 보면 좀 괜찮습니다. 이거 멀리서 보면 좀 포토샵 같아요. 이름부터가 포토샵 펜이라 얼굴형 그릴 때 제일 어려운 게 남의 얼굴형 그리는 게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본인의 습관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얼굴형이 약간씩 묻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억누르면서 그리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아싸, 이제 이거 해서 뭐 하면 하지? 재능님 팬이에요. 아, 다른 사람들 그림 보니까 좋다. 저 그림 많이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숏컷을 왜 좋아하냐고 물어보는데 사람들이, 아무래도 제가 숏컷을 많이 그리긴 하니까요. 그 라인이 너무 좋아요. 숏컷이 두상이 되게 이뻐 보인다. 그리고 목 라인이랑 이런 게 더 잘 보여서 개인적으로 전 인체 그릴 때 더 좋다고 좀 판단합니다. 가성비 머리. 밀도는 막 엄청 크게 안 올릴게요. 대충 이렇게까지만 할게요. 자, 이제 세 개째. 여기서 이렇게 다시 대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이렇게 봤을 때 이 선 섬세한 거 보고 이거 배경? 이거 딱 봤을 때 보고 아 이거 왠지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고퀄로 주셨을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진짜더라고요. 딱 여기까지 요 타입 2 정도로 했습니다. 물론 타입 2에서 제가 더 퀄리티가 더 떨어지지만 최대한 얼굴 느낌을 비슷하게 그리려고 했습니다. 차량 미니 다시 삭제해드려야지. 채색된 그림 별로 없네요. 잠시만요. 아싸, 마지막이야. 더 이상 아무 그 게시판에 올리지 마세요. 어? 진실은 언제나 하나. 오케이. 그리겠습니다. 어? 저 요런 펜 느낌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저는 재파고 입력 중. 아, 이렇게 보니까 다 다른 사람이 그린 것 같다. 귀도 다들 다 다르게 그리시네요. 이런 거 너무 신기해요. 와, 많은 분들한테 오늘 팬아트를 받았네요. 너무 좋네요. 오오오. 나는 바쿠리범이다. 아니야, 난 팬아트를 많이 받은 사람이야. 이런 느낌의 그림. 이렇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옆에다 이렇게 해놓고 이런 눈의 느낌을 잘 살리고 싶었는데 잘 났을지 모르겠네요. 이런 느낌으로 그려봤습니다. 아, 재밌었네요. 여러분들 그림은 제가 다 이제 카페에서는 슥싹 해드릴게요. 하면 바로 삭제하기 때문에. 와, 여러분들의 많은 팬아트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무려 4장이나 받았네요. 행복합니다. 아, 재미가 있었고요. 엔딩 요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가 있었다. 다들 안녕. 수고했어요. 제발. 안녕. 제발.